자, 오늘은 긴 영상 하나 소개드립니다. 아마 이 집은 SNS나 블로그에 소개된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도 돼지국밥 매니아들은 사진만 봐도 알 것 같은데요. 오늘의 식자로드 한방순대국밥 시작합니다. 외관은 허름해 보입니다. 이런 허름함에서 왠지 기대감도 갖게 되는데요. 식사는 아침 7시부터 점심시간은 11시부터 2시까지 가능합니다. 실내는 아담하게 테이블석이 3개 정도 있고 좌식이 6개 있습니다. 주문한 메뉴는 당연히 돼지국밥, 뽀얀 국물에 고기가 듬뿍 들어있고 고기 양 이 정도면 많은 거 맞죠? 밑반찬은 깍두기, 양파, 부추, 부추무침 나오는데요. 한방순대국밥의 특징은 바로 부추무침입니다. 보기에도 양이 어마어마하죠? 고춧가루, 간장, 참기름으로 양념은 살짝 되어 있고요. 깨가 듬뿍 뿌려져 있습니다. 부추 한 젓가락 크게 넣고 새우젓과 다재기 넣어주고 맹국물 먼저 먹는데 이날은 양념을 다 넣고 먹었네요. 국물부터 3숟갈 땡겨주고 깍두기 맛은 무난했습니다. 부추를 충분하게 넣었는데도 저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국물파들은 국물 추가 필수죠. 커다란 뚝배기에 마치 한 그릇이 새로 나온 것처럼 듬뿍 주셨습니다. 그래서 먹던 그릇에 부은 게 아니라 새로 나온 국물에 남은 고기를 넣었습니다. 부추랑 다대기 조금 추가해서 간 맞춰주고 2차전 시작. 가격은 살짝 올라서 7,000원인데 그래도 요즘 물가 생각하면 저렴한 편이죠. 한방순대국밥 국밥러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한 끼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